저부터 소개를 해볼게요. 네. 자. 되게 예쁘다. 짠. 되게 예쁘다. 마스크팩. 스케줄 있으면 흔히들 마스크팩은 다 하지 않으세요? 그럼요. 아침에 붙이고 엘리베이터 타요. 아, 진짜요? 네, 그 정도로? 붙이고 그 위에 마스크 쓰고 사람도 그냥 만나고? 저는 상관없어요. 왜냐면 내 피부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시선 따위? 진짜 연예인이다. 멋있다. 야, 배우다, 배우다. 여배우다. 배우다. 그러면은 아까 시아 씨는 자주 하기 때문에 좀 수분 위주로 순한 걸 고른다고 네, 했어요. 네. 그러면 미네온샘 마스크팩 고를 때 기준이 뭐예요? 저도 성분을 봐요. 왜냐면 이제 저 지루성 피부염 있다고 했잖아요. 순하고 유해 성분 없는 거 꼭 체크해요. 저는 그 건조해가지고 알코올 들어간 화장품은 피해야죠. 전혀 못 써요. 아, 그리고 저는 귀차니즘이라 사실 붙이고 자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 수분이 더 뺏긴대요, 언니. 그건 더 건조해지지 않아요? 그래서 이제 이불에 시트가 많이 이렇게 묻지 않는 그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냅둬요, 이렇게 살짝 줄게. 근데 진짜 그러는 것 치고 피부 되게 좋으세요. 그러는 것 치고는 제가 제일 많이 너무 좋으신데?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관리 안 하는 것 치고는 좋다? 먹는 것 치고는 볼만하다. 이 방법도 괜찮다. 굉장히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네. 그러면 좀 그거 치고는 괜찮아. 그거 치고는 괜찮아. 이 사람 진짜 배웠어. 나랑도 한번 써야 되는데. 갈 때 조심하세요. 갈 때 한 번씩 푸닥거려 하죠. 예, 다음 녹화 때 또 봐야 되니까. 네, 그래서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그냥 팩은 아니고 콜라겐. 너무 궁금해요. 사실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? 저, 닭발에도 네. 근데 닭발은 고분자다? 맞아. 동물성은 안, 흡수가 안 된대. 그럼 이건 저분자? 저분자. 아, 제 팩도? 팩도 저분자 콜라겐이 나왔습니다. 요즘 뭐 먹는 콜라겐에서 저분자 콜라겐 많이 맞아요. 따지시잖아요. 이걸 아주 잘게 쪼개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일단 저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에 저의 선택을 받았고요. 그 시아 씨가 약간 하이드로겐인가? 있나 뭐 밀착력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. 되게 하이드로겐 게 없네요. 네. 신기하다. 붙여보세요. 이렇게 피부에 붙는지. 델타에. 붙여보세요. 여기 한번 붙여봐. 여기 붙여볼게. 너무 쿨링감도 좋고 밀착해서 잘 안 떨어져요. 그러네. 진짜 신기하다. 네. 이런 거 좋아요. 아니 근데 전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약간 에센스가 듬뿍 묻혀져 있으면 꺼낼 때 막 바닥이 떨어져요. 네. 근데 얘는 깔끔하게 딱 나오네요. 그러면 여기 안에 그 에센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? 들어가 있고요. 콜라겐으로만 84%를 꽉 채웠어요. 84%? 이게 함유량이 엄청 많아요. 안 그래도 콜라겐 추출물이랑 콜라겐 그 자체가 또 향이 뭐 특별한 향이 안 나요. 그러네. 그게 더 호불호가 없죠. 오히려 향이 너무 강하면 향료가 들어간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좀 더 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또 시트가 되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얼굴이 큰 사람들도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마스크 쓸 때 안에 이렇게 팔자만 오늘 좀 심하다 이러면 밑에만 해도 되잖아요. 위에는 남편 주고 밑에는 내가 하고. 그러네.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, 그거는. 언니는 눈가 주름 있으니까 언니 눈가에 하고 나는 뭐 이렇게 팔자 밑에 하고 나눠 써도 되고. 시아 씨, 사이코패스 검사해봤어요? 안 해봤죠? 되게 순수한 눈으로 눈 동그랗게 언니는 눈가 주름 있으니까 약간 웃으면서 야 너 죽어! 너 죽어! 아 진짜? 고쳐야겠다. 다 심하예요. 또 확실히 저는 이제 피부 관리를 할 때 사실 기본은 보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가 본연의 기능을 가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습이 돼야 돼요. 그 다음에 다른 기능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.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콜라겐 성분이나 좋은 성분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 본연의 느낌에 되게 충실한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뭐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앞으로 종종 이렇게 출연해 주세요. 네, 의사 선생님 같은 종종? 모습으로. 네. 또 게으른 사람으로서 저만의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. 샤워하는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. 그래서 붙여놓고 샤워하는 시간이 아깝다고요? 네. 아깝지 않아요? 난 너무 귀찮던데? 저 샤워 한 3분. 여잔데 3분 안에 샤워가 중학생보다 빨리 하는 것 같은데요? 우리 준우보다 빨리 하는데? 우리 준우도 10분은 하거든요. 바디워시를 안 하거든요, 사실. 그럼 뭘로 닦아요? 그냥 물로. 본연의 느낌으로. 아, 진짜요? 맞아요. 전 세수할 때도 클렌저 같은 거 잘 안 써요. 물 세수. 대박.
아, 오늘 저희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. 피부 타입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네. 저는 사실 세안제가 약간 피부를 좀 씻겨내는 느낌이어가지고. 네. 아예 안 쓰세요? 잘 안 써요. 그 약간 그 노 샴푸 쪽으로 가볼까도 고민을 했었는데, 그래서 트리트먼트도 사실 안 해요. 그럼 지금 화장도 혹시 3년 전에 그 메이크업 아니에요? 네, 화성입니다. 저는 사실 그 샤워하는 시간이 좀 너무 아까워서 이제 팩을 붙이고 머리를 확 제끼고 이렇게. 아 진짜요? 이렇게 그러면 세안을 먼저 나오고, 하시고 팩 붙인 다음에 나머지를? 세안은 안 하죠. 이상한데? 꿀팁이 아니잖아. 그리고 팩을 떼고 약간 이렇게 조금 미끌미끌하니까 그건 이제 물로 한번, 찬물로 한번 씻어내죠. 그 정도는 좋은 방법인가요, 선생님? 네, 샤워할 때 하시는 방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, 샤워하면서 세수까지 다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몸에 맞는 온도로 이제 우리가 보통 샤워를 하는데, 그게 얼굴 피부에 너무 뜨거워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얼굴은 세안을 먼저 하세요. 그 다음에 마스크팩을 하고 들어가면 사실은 안에가 너무 뜨거워서 모공이 열리는 것도 좀 막아줄 수가 있고, 그러면서 흡수도 잘 되잖아요. 그리고 나머지 다 씻고 나와서 이제 씻어내지는 마시고 크림으로 마무리 딱 해주시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. 오늘 정말 꿀팁을 얻었네요. 샤워하면서 생각해도. 제가 너무 게으르다고 해서 저의 뷰티 상식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느낌인데, 제가 유일하게 조금 신경 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얼굴 온도. 그래서 반신욕 할 때나 샤워할 때 저는 좀 쿨링감을 위해서 꼭 마스크팩은 하는 편이에요. 좋은 방법이다, 진짜. 해봐야겠어요, 저도. 자, 여기서